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아, 그래도 잘 논다, 애들. 아, 지붕이 좋아. 아니, 하원이가 여자여자 됐어. 예? 뭔가 애가 성숙했는데. 어, 그지. 어, 맞아. 그렇지. 애들이 많이 컸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확. 예. 어. 어. 너 친구. 육아도 체력이다. 아침 식사로 공동 육아 시작. 내가 애기들 저기 데리고 갔었잖아. 그 우리 애기 그 공연장 데리고 갔었잖아요. 아, 그때.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더라고, 그. 돌 때문에. 쥐가 그럴까봐.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깝고 큰 소리 아니면은 그런 애들 정서에도 좋고. 재밌겠다. 음악 많이 들려. 야외 공연 이런 거 재밌겠어. 음악 많이 들려. 야외 공연 이런 거 재밌겠어. 그, 전국 노래자랑 있지? 전국 노래자랑. 그거 여기 강남에서 해요, 요번에. 그거 있어. 현수막 봤다, 현수막. 또 그런 데나 가서 좀 바람 쐬고 음악도 좀 듣고 애들 귀 음악 잘 놀아 이런 거 보면 재밌겠다, 재밌겠다, 응. 재밌겠다. 아, 그래. 전국! 노래자랑! 네, 조용히. 전인권 형님 오셨네. 아, 나오니까 살 것 같아요. 아, 직진. 와, 직진. 아, 신난다. 우리 보러 가는 거야. 예, 쇼, 쇼. 나 진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신난다. 저 푸른 주머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딸딸딸 사랑하는 너의 안내는 살고 싶어. 아, 그래도 뭐니 뭐니 좋은 노래자랑은 송혜 선생님이시지. 야, 이 MC계 어떤 그 화석 27년생이에요 에? 와, 1927년생 뭐 유비오 가격 빼진 거죠? 전국 노래자랑 가면 초대 가수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트로트 가수분들이겠지. 그러면 뭐 보통 태진아 선배님 많이 나오시고 태은이 효녀 가수 현숙입니다. 잘해.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입니다. 이미 동네 큰 잔치는 벌어졌는데요. 동네 흥부자들은 다 모였다. 즐길 준비 되셨나요? 전국 노래랑 사회단다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 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숙 씨가 나오겠습니다. 인생 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품 인사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송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선이 가는 데가 있어요.
무대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거기 애기 아빠랑 다 나와봐. 나와봐. 응. 나와요. 나와봐. 나와봐. 아이고, 아이고, 여 미끄럼 여 배우들이 나왔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고 인사.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공동육아구역 오지재 배우 오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구 삼성동에서 온 조이 아빠 양동근입니다. 저희도 아역부터 했잖아. 네, 9살부터 지금 38살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키우나, 나 이런 참네. 아니, 근데 배우가 말이야. 그 애기 어떻게 키워요, 지금 힘들어서? 아, 그러니까 저희 혼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저희 셋이서 한 집에서 2박 3일 동안 같이 키우고 있어요. 아, 그렇네. 기억 안 나시죠, 선생님? 네? 선생님은 기억 안 나시죠? 아니, 뭐, 날 것 뜨겁고 안 날 것 뜨겁고 그래. 그래서 노래자랑은 나오면 노래를 하셔야 돼, 한 곡씩. 노래 들어봐야죠. 아니, 인사만 전에도 노래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노래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저기 동우 형 가수이시니까. 야, 동우 형. 아니, 뭐, 가수라도 그렇지. 같이 있으면 좀 어떨까? 아예 그냥 같이 한 곡 할까요? 그럴까요? 아예 제대로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대로 불러겠다고? 예! 그래, 좋아, 좋아. 그럼 제대로 한번 불러봐. 뭔데? 그거 뭐? 뭐? 여기야 여기 이런 잣대 이런 뭐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가니까 네 동반자 아 동반자 네. 여러분 다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그만이었어 잘 살아 못 사는 거 타고나 팔자지 마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의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것 타고나 고맙습니다. 얘들은 뭐 천지를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구나. 뭐 내가 드릴 거는 없고 우리 저 악단장한테 한번 가봐요. 뭐 우유값이라도 받아가야지. 그렇지. 셋이 다 가봐. 셋이 가세요. 우유값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아, 고마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야. 와. 형, 야. 너무 떨려요. 와. 야. 가수들이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 선글라스 꼈어야 돼. 눈을 둘 곳이 없네. 아, 얘는 알고 딱 썼네. 아, 얘들아. 얘들아,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인사 어? 잘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세번. 세번 참고. 세번 참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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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영화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훈아. 네. 나중에 선생님처럼 소녀가 돼야 돼. 좋았다, 이거. 낯도 안 가리네. 저기 선생님 소녀 기운 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나도 이럴 줄 알아서 빨리 씻고 대기나 돌고 그랬나 봐. 언제 가냐? 늘 지금만 봐라 우리 아가씨 성주야. 감사합니다.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래. 맞아요.